이 의사소득이 높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제 제 방송을 보고 의료 이름 종사하고 계시는 시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잘 정리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득이 높다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소득이 어떻게 높지? 비급여 수입이 있는 진료과에서는 의사 수입이 높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수입이 없는 데서 의사 수입이 높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급여 수입도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남기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심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이 질투심이거든.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아들들한테 딱 당부하지 않습니까? 언론 같은 데 나가서 인터뷰하지 말라. 밑에 계열사 사장들은 인터뷰 마음대로 하고 오너는 절대 인터뷰하지 말라라. 그분은 정확히 아는 거죠. 대중들의 가장 심성에 뿌리 깊게 남고 지우기 힘든 것이 질투심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이런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 겁니다. 돈이 얼마를 갖고 있다. 우리 집에 애가 공부를 잘한다. 일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입 딱 다물고 살아라 이야기죠. 우리 사회가 좀 심하죠. 의사들이 부자가 되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정부가 하기에 따라 비급여 시장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칼날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비급여 수입도 다 내 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이게 다 뭡니까? 비급여 수입하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런 의사들이 부자가 되죠? 원가의 60에 70% 정도의 의료 수가를 지불하는데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비급여 수입이 이런 있는 데서는 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급여 수입이 없는 데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태가 나온 다음에 방송을 하는 중에 제가 의료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많거든요. 비급여율이 낮은 경우에 병은 꾸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신분은 밝히지 않지만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피부나 여러분들 안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병원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많이 만났던 것은 또 여러분들 일부 의료인이 남긴 글을 보면은 개원의 3분의 1은 적자입니다.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고 개원의 3분의 1은 좀 돈을 잘 버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개원의 3분의 1 정도 중에서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의료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애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그냥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갓 개원해가지고 리스 비용 같은 게를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개원 3년차 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제외하면은 제가 2023년도에 신고한 소득세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신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외과 상황인 것. 외과는 아마 그게 거의 없을 겁니다. 비급여 부분이. 은행에서 개원 관련 대출을 꺼려 할 정도로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은 대출로 봅니다. 병원 개원이 그만큼 문을 닫는 개원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의사들이 단일 직군에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네 가지 사례가 지금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의사 소득이 수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도를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개원이 평균 연봉이 흉부외과의 4억 8,799만 원
이게 거의 대부분의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의사들을 더욱더 옥죄해야 될 목표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도 어김없이는 뭐가 등장합니까? 평균 임금이 등장합니다. 평균 임금이. 많이 번 사람하고 대부분 잘 못 버는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냥 의사들이 수억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억 버는구나. 그리고 이 자료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아주 잘 활용하고 정치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의사들이 수억 번다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 강화하는 목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더 수가를 이렇게 옥죄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사 연평균 임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매일 세뇌를 받는 겁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떼부자라.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 6년 사이에 45% 급증.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사를 때려잡아야겠구나.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제가 신평원 자료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개원이들의 여러분들 소득이 아마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개원이들이 여러분 이게 X축이 소득 수준입니다. Y축은 해당 소득에 속하는 의사 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개원이들의 소득 분포도가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런 그래프. 아주 소수의 고소득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근근히 혹은 적자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빈도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을 다 합치게 되니까 평균값이 대단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분포도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신평원이 절대 공개 안 하겠죠. 연평균 소득만 여러분들 공개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렇게 이러면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죠? 그냥 안 죽을 만큼 버는 겁니다. 여기서 신용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게 역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가 다 이런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나온 평균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 연평균 임금. 이게 전부가 다 연평균. 누구도 이걸 검증해 볼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우매한 거고 언론들은 뭡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의사들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뭐 3억이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종모양의 정규 분표를 하는 경우에. 근데 지금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인데 평균값은 전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인 거죠. 최빈값을 사용해요. 최빈값을. 최빈값이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근근히 살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과 개원이 여러분 30년 넘은 분이 소득세 2023년도에 신고한 액수가 4,500만 원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근히 먹고 살 겁니다. 소수는 잘하겠죠. 아무도 이런 고민 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 이렇게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다음에 신평원이 자료를 발표하려면은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최빈값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기 의사예요 뭐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진지 그냥 연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임금에 뭐가 포함이 안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 여러분들 연봉을 10억을 받는데 직원은 3천만 원씩 받는데 다 합쳐 이런 평균값 구하게 되면 3억 9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장이 10억 받고 나머지 직원 여러분 9명이 3천만 원을 받는데
평균값은 3억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오, 그 회사 억수로 좋은 회사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 최빈값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게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좋은 자료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의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사소득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평균값이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평균값이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실상을 완전히 호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좀 딱한 거죠. 아무도 사실을 알려고 안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의사들이 가난, 최고로 가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다 쥐어 짜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 결과에 수술할 수 없는, 수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까지 생각을 못 하니까. 자, 여기 보시죠. 젊은 의사, 월급이 많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